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길을 달려 먼 산 깊은 골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울릉이 버섯 정찰 산행이고요. 그 외에 가을 버섯들 보려고 왔습니다. 아직 능이철이 이릅니다. 지금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좀 밑에 지방 일부 지역 조금 나온 거 그런 거 감안하면 본격적인 능이철은 15일 이달 15일쯤 해서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뭐 올릉이들 나오겠죠. 그러나 양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먹버섯이든 쌀이버섯이든 잎새버섯이든 망가다 이런 거 여러 버섯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런 게 나온 다음에 능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건너뛰고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번 추론해 본 결과 15일쯤 정도 가야 버섯들이 능이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올 듯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싸돌아 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바위 밑에 접시껄끄리 그물버섯이 반겨줍니다. 요새 자주 보이는 아이죠? 예, 식용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불버섯 소개 한번 해드렸죠? 예, 이놈은 같은 말불버섯인데, 말불버섯입니다. 말불버섯. 예, 그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썩은 나무에, 나무 수피에 붙어서 자라는 거는 말불버섯, 이렇게 부엽토마는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말불버섯입니다. 예,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예, 좋습니다. 야, 보랏살이, 연기살이 버섯이죠, 연기살이 버섯. 아, 조그마한 거 하나 있네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뭐,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은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토백이들이 많이 오는 능이 나는 곳입니다. 이것도 연기살이 보랏살인데요. 제가 한번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캤습니다. 근데 지금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고요. 이럴 때도 쌀이버섯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능이철 이전에는 쌀이 보러 오지 않습니다. 가야 할 산들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뭐 쌀이버섯 보러 여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능이철에만 옵니다. 아이고, 여기도 참쌀이버섯 이렇게 녹고 있네요. 여기는 좀 싱싱하고 이런 데가 뭐 쌀이버섯 자생하기 딱 좋은 곳이죠. 예, 능이 자리 왔습니다. 여기는 해발 680에서 700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능이가 해마다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정찰 산행하다가 알아가지고 해마다 오는 곳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주말에 다녀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9월 초가 되니까 능이가 나왔나 싶어서 사람들이 막 올라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천천히, 어차피 저 900지대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정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막 그 쌀이버섯 새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속 보면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또 팁을 드리자면,
이게 보면은 능이 나는 곳인데요. 일단 철쭉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싱갈나무, 갈참나무 종류가 많고, 참나무 종류가 많고요. 경사는 한 80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죠. 그리고 땅도 마사토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엽토 낙엽이 많이 쌓였으면 버섯이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부엽토가 흩뿌려 놓은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약간씩 덮여 있는 이런 데가 잘 나오거든요. 능이가 이런 데 능이가. 그리고 방향은 지금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애가 해가 지금 떴는데 지금 뒤쪽으로는 해가 간간이 비치죠. 간간이 비치는 곳. 이런 데에서 능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대로 철쭉나무, 싱갈나무, 갈참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물박달나무, 또 소나무가 능선에 조금씩 있는데 그런 데가 능이 대박자리가 되겠습니다. 산행하면서 또 간간이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사리들이 딱 줄을, 아유, 줄로 서 있네요, 줄로. 사리들이, 여기는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이 많네요. 사리부터 다 색감이 너무 좋죠. 아직까지 능이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조그마한 새끼라도, 지금, 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세요. 보십시오. 딱 보기에도 능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아까 말한 대로 싱갈나무, 말을 빨리하라니까 혀가 꼬이네요. 싱갈나무, 갈참나무, 철쭉, 뭐 생강, 쪽동배, 그리고 이렇게 좀 바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박달나무도 있고, 제 능선에는 소나무가 있고요.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경사가 적고, 여기 있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북동쪽이고요. 올라올 때는 더웠는데, 여기 지금 한 800지대인데 750에서 800지대 엄청 시원합니다. 이렇게 선선한 곳, 해를 등지고 있고, 또 해가 등지고 있어도 이게 간간히 비추는 곳. 오전에요. 이런 데는 무조건 능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올능이들 오늘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꽃방패 벗으신다. 꽃방패. 야경으로 쓰이는 꽃방패인데,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저걸 약재를 사용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여기가 제 능이 구강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면 산에 이렇게 바위가 있고, 여기 지금 바위 있는데 물박달나무가 있습니다. 저기 소나무 100% 있고요. 지금 철쭉, 갈참나무, 싱갈나무, 쪽동백 모여있죠. 이게 바위가 듬성듬성 있는 데가 능이 많이 납니다. 바위도 없고 그냥 평평한 지역에서도 능이 나오지만 대박자리는 이런 자리가 대박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어도 엄청 작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샅샅이 지금 둘러보았는데 능이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주 손톱만한 작은 능이 위생들도 안 보입니다. 그런 거 봐갖고는 여기도
일주일 후에나 유생들이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여기가 지금 큰 산이거든요. 큰 산에 700, 800 사이인데, 아, 확실히 올해는 15일 정도 가야지 능이들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해마다, 아, 추석, 그러니까 한가위 명절이, 예, 9월 말에 있는 날은 항상 버섯이 15, 20 그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아, 예, 또 위에는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900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그마한 거는 푸른 끈적 버섯, 예, 가지버섯 사촌입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 보이네요. 잡사리는 오다가 그래도, 예, 조금씩 봤습니다. 아, 이 버섯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섯은, 예, 소나무 군락지 근처에서, 예, 자주 보이는 젖비단 그물버섯입니다. 젖비단 그물버섯. 예, 젖비단 그물버섯. 이게 많지만 끈적끈적합니다. 예, 젖비단 그물버섯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소나무 근처에서 많이 난다고 해서 그냥 솔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솔버섯. 예, 식용입니다. 식용. 예, 도감에서는 젖비단 그물버섯으로, 예, 불리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버섯이라고 불립니다. 식용입니다. 아. 예,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많이 이게 나오는 버섯이 이 솔버섯이 되겠습니다. 예, 능이 대박짜리 지금 왔습니다. 아, 이제 이 근처 수색을 할 겁니다. 아, 작년에 예고와서, 예, 한꺼번에 20kg 채취해서 아주 무겁게 배낭 80리터 꽉 채우고, 아, 양손으로 들고 내려 힘들게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일대를, 아, 이 나왔던 자리도 정밀 수색하고 그 염능선까지 해서 한번 둘러볼 겁니다. 아, 아무튼 지금 여기가 800 기대가 좀 높습니다. 800, 900 사이입니다. 좀 쉬었다가 한번 수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위. 이 바위 속 안에 쌀이 부서, 참쌀이 부서. 야, 어떻게 여기다가 또 털을 잡고 힘들게. 아. 예, 천천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유, 능이 일생들이 안 보이네요. 아. 또 있으면 밟힐까봐, 밟을까봐 아주 천천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얀 게 있죠? 하얀 거. 이게 지금 능이 포자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서 작년에 많이 땄거든요. 아, 큰 것들. 이 주변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흰 포자, 능이 포자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는 이 흰 이 포자가, 버섯 포자가 능이 버섯일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지금 흰 포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발생한 걸 봤습니다. 이런 걸 봐갖고, 열흘 이내에, 일주일 후에서, 일주일 후나 열흘 안에, 예, 능이버섯이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기쌀이, 보라쌀인데요. 빼짝 말라가지고 엄청 가볍습니다. 아, 놓아두고 또 한번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 예, 여기는 씩씩합니다. 아까 저쪽은 햇볕을 받는 쪽이고, 이것은 햇빛을 조금 덜 받는 곳이라서 씩씩합니다. 아, 여기 새끼 하나 이거 있고요. 아유, 이게, 이거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보라고, 하나는 갈색이죠? 예, 이렇게 건조가 되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비교가 될 겁니다.
야, 밀버섯들이 이렇게 보면니까 작은 것도 있고 중간 크기도 있고 밀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예, 밀버섯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대 덮어섯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버섯이라고 합니다. 밀버섯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용인 외대 덮어섯 있고요. 이게 지금 외대 덮어섯입니다. 갓 표면에 물방울 무늬가 있고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죠. 아, 이게 외대 덮어섯, 식용하는 밀버섯이고요. 삿갓 외대버섯은 독성이 강한 버섯인데요. 밀버섯인데요. 시장에서 파시는 분들, 특히 할머니들도 눈이 침침하고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혼합해서 팝니다. 그런 걸 잘못 먹고 이게 드시면은 복통과 설사가 옵니다. 이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 밀버섯입니다. 아, 뭐 지금 이 밑에 대박자리도 지금 둘러봤는데요. 예, 없습니다. 없어. 새끼 이거 아예 안 보이고요. 이 포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심포자들만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 봐갖고는 앞으로 그러니까 15일입니다. 15일. 아, 10일 한 15일 정도 전후 2, 3일 정도 편차 그때 가야 여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요새 며칠간 올링이 보러 다녔는데요. 이제는 잠깐 중단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잡버섯들 보러 다니면서 또 능이 구강자리 찾으러 능이 구강자리 개척하러 다니겠습니다. 제가 쭉 다닌 데는 올릉이 제가 능이 봤던 곳을 중점적으로 다녔고요. 내일부터는 싸돌아 산행하면서 잡버섯들 보면서 또 능이 자리 정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른 길로 다른 코스로 하산하면서 또 버섯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망가닥 버섯인데요. 연기색 망가닥 버섯인데요. 아,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네요. 네, 보호종입니다. 보호종. 아, 여기는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망가닥 버섯입니다. 연기색 망가닥 버섯.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푸른 끈적 버섯 조그만하게. 아직도 여기는 버섯들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능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위치입니다. 야, 여기 보면 솔버섯들, 솔버섯들 엄청 많습니다. 젖비단 군버섯이죠. 여기에 그래서 야, 망가닥 버섯이 딱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버섯, 망가닥 버섯은 이런 봉우리가 있으면은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 한 600에서 700, 800 그 사이 봉우리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북동쪽 북서 방향 이렇게 좀 해를 등지고 있는 곳,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경사가 있는 곳 이런 데에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아, 실합니다. 500에서 400m도 큰 산에 500, 400에서도 나옵니다. 작은 산에 400, 500에서는 안 나오고요. 큰 산 위주로 나오는 버섯이고요. 산림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서 채취는 안 됩니다. 아, 좋죠? 아, 이게 식용버섯인 연기색 망가닥버섯입니다. 예, 망가닥버섯이죠. 아까 봤던 보호종인 연기색 망가닥버섯입니다. 아, 이렇게 바위지대, 이렇게 경사진대, 시큰하고 통풍 잘 되는 곳, 바람 잘 부는 곳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밖에 없네요. 망가닥 버섯이 어떻게 보이는 산은 또 쉽게도 보이는데 또 이게 찾으려면 많지 않은
귀한 버섯입니다. 예, 높은 산, 깊은 곳으로 와야 볼 수 있는 버섯입니다.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싸돌아 산행을 했지만 울릉이 보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잡버섯들도 환경 조건이 아직은 안 맞아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시기가 이릅니다. 한 9월 15일 정도 돼야지 능이들이 여기저기서 얼굴을 보일듯 합니다. 울릉이 보는 것은 몇 번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그냥 잡버섯 산행하면서 또 능이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정찰산행 위주로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